Where are you from? Korean? 아 죄송합니다. 예. 표정이 약간 아 일본. 어 저기 로폰기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느낌이. 네. 로폰기. 아 오사카. 오사카인가요? 오사카에 있는 그 맥도날드에서 본 것 같은데 그때 세트 메뉴 시켰죠 그때. 세트 맞잖아요 그때 빅맥 세트. 잘 알죠 제가 본 것 같으니까 블랙 의상이 좀 가장 잘 어울리는 분들을 찾아라 방송인데 오늘 홍대에서 제가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런 얼굴도 나오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네? 22년생 29세요. 오 나이 많이 처먹. 아직 젊으십니다. 포인트가 있을까요? 퇴근하는 거 제가 기다리고 딱 나왔을 때. 이거 어떤 의미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건가 실례지만 이렇게 남자친구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끝나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곧 내 생일 백 사주겠지 뭐 이런 생각 하면서. 아니요. 돈 벌어 왔구나 그렇지. 그렇지.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오늘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사주겠구나.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 봤을 때. 최바른수! 아, 둘 다 뮤지컬이구나. 이승재 송 모르시나요? 지금 이순재. 죄송합니다. 뭐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땀을 정말 열심히 흘리면서 손목에 약간 디테일한 손목에 시계가 있고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면 멋있지 않을까요? 내가서 이분은 같은 직장 그 일하시는 동료를 좋아하네. 같이 뮤지컬 하시는 동료를 좋아하는 것 같아 맞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땀 흘리고 맞잖아요. 승리뿐 이러면서 딱 보고 뭐 연애를 하고 계신가 본데 이제 같은 직종 맞으시죠? 아, 네. 그래, 딱 보면 알지.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귀엽게 그냥 평소 지내다가 네. 자기 잘하는 분야에서 확 네. 변할 때. 아, 바보처럼 막 연기하고 컷 하니까 다시 또 일반인 돌아오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맞나요, 혹시? 네.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일 선물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면 저도 일 하는 사람 좋아하는. 분리수거 잘하는 남자. 여기다 다 안 때려봤고.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대로 맞잖아요.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 잘 버리고 청소 잘하잖아요. 청소 잘하고 여기는 로봇 청소기 좋아하신다고 보드리카 올리브영에서 제공하는 5만원 상당의 머리끈 한 개씩 가져가세요. 예. 그러니까 항공과 친구들은 어떻게 좀 남자를 좀 만나는지 어떻게 만났어요? 운동부를 많이 하는 거. 아 단순하게 뭐 파티. 미팅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쪽에서 운동부 쪽에서 이제 항공과나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넣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같이. 약간 좀 체대 쪽을 많이 좀 선호하는 애들도? 네, 체대 많이. 여러분들 운동을 했어야 돼. 이게 좀 이성이 좀 섹시해 보일 때 좀 어떤 때. 운동할 때 같이 운동을 좀 하시나요 이렇게? 네. 출발 현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패션 너무 이뻐가지고 형님 정체가 뭐예요 형님? 지금 예. 신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신내림 받은 지. 아 그러면 이성이 섹시해 보일 때는 예. 저는 좀 자기 일을 잘할 때 주어진 맡은 일을 충실히 열심히 할 때 네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본인으로 치면 같이 신점하시는 분들이 작두 위에서 열심히 타실 때 맞잖아요. 쌀을 열심히 던지시고 맞잖아요. 그런 모습 그것도 프로페셔널 맞잖아요. 네 맞죠. 그럼요. 그런 모습 좋습니다.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그럼, 강남에. 아 강남에는 클럽을? 네. 어떻게 뭐 좋은 뭐 소개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혹시? 없었어요. 아 괜찮은 남자가 없었단 말인가 혹시? 네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왔습니다. 와. 네. 오랜만이네. 1일. 오케이 아이씨대로. 오케이 아이씨대로. 아리가따. 섹시해 볼 때 언젠가요? 흰 셔츠랑 청바지 입을 때. 흰 셔츠에 청바지가 좀 잘 어울릴 때. 흰 셔츠를 예. 입었는데 예. 조국지가 비칠 때. 흰 셔츠를 입었는데 거기에서 심장에 있는 그쪽 부분이 비칠 때. 우리 전문용어로 찌셔츠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좀 비치는 그렇죠. 만약에 물까지 젖으면 끝나겠네요. 근육이 보일 때, 그 복근. 복근이 보일 때. 복근이 보일 때. 어제 클럽에서 복근인 남자가 없었나 보네요. 네, 없었어요. 몇 번 좀 까보지 그랬어요, 한번. 있나 없나. 또 숨겨졌을 수도 있거든. 어디 숨겨져 있나요? 네? 숨겨져 있나요? 저는 지금 까면 난리 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제 배에다가 빨래를 해요, 이렇게. 빨래판 같다고 해서 제 배에다가 빨래를 가져오셔가지고 속옷을 막 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 쌍둥이세요? 네. 언제 있을까요? 나나콘 사줄 때. 나나콘을 사줄 때 그렇죠. 야 이분은 내가 쓰는 나나콘 공장장 아들 만나야 돼. 출발연수! 좋아요. 섹시한 옷을 입을 때? 아 역시 남자가 약간 좀 단순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맞잖아. 와 여러분들 방금 들었죠? 섹시한 옷을 입었을 때라고. 그럼 지금 별로 안 섹시해 보이겠네요? 섹시해요. 아 지금도 섹시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리 새섹시 오시고 자 저리 새섹시 그렇죠? 섹시해 보이고 새섹시 자 그냥 존재 자체로 존재 자체로 아, 아 존재 자체로 어 출발 연수! 어 좋아요. 남자가 섹시해 보일 때 언제일까요? 벗었을 때. 에? 벗었을 때. 벗었을 때 어 솔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정말 솔직합니다. 저 죄송한데 그 제가 아직 나이를 모르겠는데 네. 방금 그 멘트에서 대충 어느 정도 나이는 좀 짐작이 되네 이제. 그래서 혹시 벗었을 때 안 섹시한 남자도 있나요 혹시? 있어요. 어. 말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몸이 좋아. 아 그러니까 몸 라인, 자체가 라인. 좀 몸이 좋을 때? 라인. 자 벗은 것을 상상하셨을 때 섹시 보이는 게 가까울까요? 별로 안 섹시한 게 좀 더 가까울까요? 저희 집에 빨리 가도 될까요? 어 다른 분들은 뭔가 그런 약간 일 열심히 하는 모습, 땀 닦는 모습 얘기했는데 여기 확실히 벗은 거 엉덩이야 말고 머리끈 한 개씩 드릴게요. 딱 보시면 이렇게 딱 운동을 하시는 그런 이 타이즈 그렇죠. 되게 운동하는 거 아니면 그냥 벌칙이거든요. 헬스티. 언제가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동할 때요. 아 운동할 때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발이니까 그나마 사람같이 보이는. 벗으면 끝나. 아 여기 실버 풀었어요. 어? 잠깐만 머리 왜 다친 거 같아요 실례지만? 아니요 여기거든요 왜? 보형을 머리... 넣었다가 빼가지고 아 뇌를 보형하셨나요 실례지만? 아니 그럼 이마 보형물 아 빼신 거세요? 제 이마가 됐습니다. 아 원래는 그 전까지 남의 이마였다가 이제 본인 이마가 되시나 맞잖아요. 아... 예. 머리 할 때? 머리를 헤어를 만질 네. 때를 말씀 네. 본인이 머리 할 때 그냥 꾸미고 있을 때? 아 출발 연수! 처럼 네. 약간 이마 시원하게 올린 여성 아... 좋아요. 네. 약간 그 승무원 느낌 좀 나거나 뭐 아나운서. 그런, 네, 뭐 그런 느낌. 어... 네. 사실 그 약간 여자분들이 좀 이마를 올리고 이쁘기가 되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네. 올리는 것 자체를 많이 좀 꺼려. 그러니까 정말로 올리시는 분들은 정말 자신감이 있는 거야. 아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은 네. 다 그런 스타일이었으니까 아. 따로 부탁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아 본인이 처음 볼 때도 그런 스타일만 찾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네. 출발 연수. 구독 좋아요. 어떨 때 좀 이성이 좀 섹시해 보이시나요? 나를 보면 환하게 미소 지어 줄 때. 네. 나를 보면서 환하게 이렇게 네. 미소를 또 네. 아, 지어 줄 때는 말씀을 네. 하시는 거. 지금 제가 좀 섹시해 보이나요? 막 너무 들이대면서 바보. 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은근하게 이렇게 미소를 아. 지으면서 이렇게 바라봐 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남자? 본인을 되게 사랑하는 마음은 엄청 큰데 빚이 지금 한 3천만 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현실이니까 그럼요. 출발 현수? 구독! 좋아요! 출발! 맞습니다. 아, 일단은 여러분들 팀 세팅이 되게 어울리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 여성분 이미지만 딱 봤을 때는 오늘 엘사! 아 엘사 네. 엘사 어떻습니까? 일단 댓글 좀 보여드릴게요. 이쁘다, 사랑해요 올라오게 쓰이고 항공 쪽. 아 항공과 하시는 분이시구나. 원하시는 뭐 항공사라든가 혹시 뭐 그런 건 있으시고? 아랍에미레이트 외항사라고 하죠. 저 외항 아,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 형님 패션 봐봐. 아, 나 멀리서 패션 너무 이뻐가지고 아 형님 약간 멀리서 양준일인 줄 알고 예. 28살이 좀 어린 나이시잖아요 저분. 네, 아, 맞잖아. 이렇게 정말로 받을 생각으로 아니면 막 흔히 우리가 보는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예. 그냥 반신 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지만 예. 그냥 시간 지나면서 아, 내가 이쪽 교통이 이 길이 맞구나 깨달아서 한 것도 있어. 일부러 우리 여성분께서 많이 이뻐지시라고 제가 못생긴 문장 좀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이 못 나올 거라는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혹시? 그래도 되게 약간 좀 이태원 맛집이라 해서 좀 외국 뭔가 프랜차이즈, 외국 뭔가 브랜드 나올 줄 알았는데 분식으로 가시네요. 그런데 이태원에 와가지고 제가 사실 딱히 이태원에서 국수랑 김밥 먹을 이태원 가지는 않거든요. 맞잖아요. 블랙핑크 지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랙핑크 지수 닮았다라고.
예, 그렇죠. 어, 여기는 여러분들 어, 불퉁지수, 저는 또 불쾌지수라고 어, 많이 활동 중이거든요. 다들 저를 보면 좀 불쾌지수 많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어, 올 봄에 뭔가 유행할 그런 뭐 트렌디한 심플한 거. 어. 심플한 거. 골드. 골드. 아, 골드. 정말 그냥 금을 좋아하시는 본인만의 아, 본인의 그런 약간 사심이 들어가실래지만 그냥 금 있는 남자가 좋아. 혹시 이런 이런 의미 아니시죠? 아니요. 제 이빨이 금이빨이거든요. 혹시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니시고. 자, 남자친구에게 영상 편지 한번 땅땅땅땅땅땅. 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그 남자친구 되게 좀 재력가신가요? 혹시 실례지만. 아, 근데 죄송한데 우리 여성분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갑자기. 아, 저 선물이에요. 아, 선물이 쓰레기 선물. 생일 선물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인가요? 굉장히 뭐 혹시 자취하시나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생일 선물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면 강아지 인형을 쓰레기 봉투 종량제에다가 어. 케이크가 다 끊어져서. 아, 케이크도 쓰레기. 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다가. 아, 아, 본인도 생일이신데 그거마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거. 분리수거 안 하죠 평소에? 네. 아,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댓글에서 와 지금 너무 이쁘다, 이뻐 난리가 났습니다. 가가리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분은 어, 굉장히 그 약간 겨울 스포츠 하시는 느낌도 좀 나시고 컬링하는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막 어, 컬링 선수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독수리. 아, 독수리. 혹시 그 타이핑 하실 때 독수리가 왔으면 어떨래요 혹시? 아, 그건 아니시고 왠지 느낌인데 형이 음악 하시는 것 같으세요? 놀고 있어요. 아, 놀고 있어요. 왠지 놀아도 좀 부잣집이 놀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왠지 놀아도 전세에서 놀 것 같아요. 월세 안 놀 것 같아. 음악 하시는 거 맞으시죠? 어, 혹시 랩 쪽인가요? 네. 그렇죠. 약간... 이러고 성악하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저 바리톤 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그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 그래서 성악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예. 모델 좋다고. 저는 이제 책 좋아해서 예. 네, 김세 작가님 유튜브 방송 많이 보고. 아, 김세 작가님. 오. 저는 또 네. 책을 좋아하신다길래 네. 책하면 또 장문복이라고 있거든요. 네. 책 언더콜릿. 예, 책. 예, 책. 그분이 책 예,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책. 네. 책.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초콜릿. 알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처음처럼 빠져볼까나라고. 어. 예, 절대 처음처럼 그 기대품이에요. 예, 원래 처음 절대 처음처럼과 관련 없는 얘기 그렇죠. 제가 절대 어,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처음처럼 해서 사은품 탄 거 절대 아니란 말씀을.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항상 처음처럼 초심 잃지 말자는 그런 마인드지.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절대 제가 술집 처음처럼 해서 이렇게 술 먹다가 이렇게 경품 탄 거 아니에요. 아니, 한국 네, 한국 사람이요? 한국 분들 맞죠? 네, 네 맞아요. 네, 아, 좀 더 갈 거예요. 오늘 당일로 오셨나요? 네, 네. 아, 당일로 왔다. 당일로 가시나요? 어, 아침에 왔어요. 야, 여러분들 강남 사람도 이태원 뭐 하루 만에 왔다 갔다 잘 안 하는 사람 많은데 야, 부산에서